네, 요즘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서는 고급 어종으로 알려진 불볼랑 낚시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 반나절이면 수십 마리를 낚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서 100킬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거문도 앞바다. 어근 탐지기로 물고기 떼를 발견한 선박이 포인트에 멈추자 낚시꾼들이 일제히 낚싯줄을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오고 재빨리 낚싯줄을 감아올리자 붉은 빛을 띤 불볼락이 펄떡거리며 따라 올라옵니다. 히트 거기 왔다 거기 왔어 거기. 제법 씨알이 굵은 불볼락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낚시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10마리 막 15개까지 반을 씁니다. 이 열기 낚시란 거는. 그러면 10마리씩 한꺼번에 탔을 때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뺄 때 기분이 아주 좋죠. 요즘 여수 앞바다에는 불볼락 낚시가 제철을 맞으면서 평일에도 전국에서 수백 명씩 강태공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한 시원한 탕과 담백한 고기는 그 맛이 일품입니다. 빨간 볼락이라 그러죠. 열기라 그러는데 열기 시즌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시면은 한 뭐 많이 잡으신 분은 100마리 그리고 한 50마리까지는 다들 쉽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참 맛도 들었고 그 철입니다. 열기철입니다. 고급 어종으로 유명한 불볼락이 전국의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